에듀러시 대표 주방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번 전화로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게더 좋겠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개발도 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즉, 영어 독서에 필요한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독서의 필수 요소로 해갖고 음소인식, 파닉스, 유창성, 어휘, 그리고 이해력.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들은 이것들을 좀 세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리터러시 플래닛 같은 경우는 음소인식과 파닉스, 그리고 리드라이브는 유창성과 어휘, 이해력, 그리고 리드앤퀴즈는 다독과 그리고 영어 독서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리터러시 플래닛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플랫이라는 게제 서비스가 더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리터러시 플래닛 같은 경우도 이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모든 웹과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HTML5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음소인식 단계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수능 수준의 지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 혹은 부모님께 원격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LMS 기능 역시 제공을 해서 이 학습자들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리터러시 플래닛은 파닉스, 사이트워드, 그리고 어휘 스펠링, 문법, 구두점, 그리고 읽기 유창성, 이해력, 쓰기 이렇게 학습을 하는 리터러시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학습자 레벨에 맞게 학습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혹은 부모님이 내 자녀 그리고 학생의 그 학습 러닝 레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러닝 레벨을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그 레벨에 맞게끔 추천된 학습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의 네모칸이 이제 하나의 이게 미션이고요. 그 미션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하면 됩니다. 미션은 안에 런, 프랙티스, 테스트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습자들은 이제 학습할 내용을 배우고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85%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미션은 나오지 않게 되고요. 만약에 85%에서 65% 사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미션은 일주일 뒤에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65%보다 아래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날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학습과 그리고 정말 심플한 프로세스, 런, 프랙티스, 테스트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리터러시 플래닛은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리드라이브입니다. 리드라이브는 504권의 전자책이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자도서관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자도서관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영어 유창성, 즉 낭독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504권은 모두 PDF 파일로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서 프린트만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교재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9개의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원어민 기준으로도 이 온라인만 하는데 시간이 4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중간중간에 뭐 어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권을 끝내는데 보통 2차 시에서 3차 시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리드라이브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리드 어롱이라는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책이나 아니면은 영어 원서의 음원을 들으면은 되게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분당
80에서 120단어 정도의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리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 녹음할 때부터 원어민이 아주 천천히 녹음을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s a new country. George Washington. 이렇게 천천히 녹음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초보 학습자들도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희 리드라이브에도 당연히 원격 관리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면은 이렇게 웨이팅 리스트라는 게 선생님한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요 웨이팅 리스트를 보고서 기다리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 리코딩을 보시면은 이제 학습자들이 읽고서 녹음을 한 거를 직접 선생님이 들으면서 채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리드라이브를 시작을 하게 될 때는 진단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이해력까지 테스트라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이 낭독 능력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낭독 능력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본인이 직접 학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이 막대바를 통해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리드 앤 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리드 앤 퀴즈는 영어 원서에 퀴즈를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북은 아니고 퀴즈만 제공을 합니다. 현재 4만 9천 건 이상의 영어 원서 퀴즈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월 200건에서 400건 정도가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기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 되면은 뭐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탑 PC 어떤 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리드앤퀴즈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공교육 교사분들이 직접 퀴즈를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퀴즈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회사에 소속된 뭐 연구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선생님이 출제하는 것과 그냥 일반, 물론 연구원분이긴 하지만, 연구원분이 출제하는 것에 퀴즈의 퀄리티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 책을 읽었을 때,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생각을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출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월급을 받는 연구원분들이 출제를 할 때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할당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퀴즈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리드앤퀴즈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 공교육 교사분들이 직접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읽는 책들을 같이 읽고 퀴즈를 출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역시 많이 이제 퀴즈를 또 출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보통 퀴즈를 풀고 나면은 바로 오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물론 아마도 학생들은 책을 읽고 틀린 퀴즈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이래서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네.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책을 읽고 퀴즈를 풀고 틀렸다. 그러면은 이 책이 틀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아하, 내가 10개 중에 2개를 틀렸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리딩 퀴즈는 최대 3회까지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책 안에 한 100개의 퀴즈가 들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시험을 볼 때마다 또 다른 퀴즈가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드 앤 퀴즈는 그냥 책을 읽고 퀴즈를 풀고 얘가 포인트를 따고 해서 건수를 채우는 거에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한 권을 읽었을 때 정확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리드 앤 퀴즈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딱세 문제, 다섯 문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은 10문제, 15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높은 레벨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뭐 무조건 어려운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든 퀴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저희는 분석 리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저희 분석 리포트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처음에 선생님이 설정한 패싱 스코어를 기준으로 패싱 스코어를 통과한 책의 평균과 통과하지 못한 책의 평균을 따로따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냥 전체 읽은 거의 평균, 이 학생이 읽은 전체 책의 평균을 제시를 해주는데, 저희 리딩 퀴즈는 통과한 책과 통과하지 못한 책의 평균을 각각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리포트를 보면서, 아, 학생의 부족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통과한 책과 통과하지 못한 책의 차이는 그렇게 레벨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 안에 탑재된 평균 단어 수를 보니까, 통과한 책의 평균 단어 수는 뭐, 한 2,000에서 3,000개 정도 단어, 하지만 통과하지 못한 책의 단어는 2만 개에서 3만 개 단어. 이럴 경우에는, 아, 이 학생은 글밥이 많은 거를 잘 읽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다시 더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리딩 퀴즈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냥 저 파인드 어 북을 눌러갖고 퀴즈를 찾은 다음에 바로 그냥 퀴즈를 풀면 됩니다. 뭐 뒤에 다양한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물론 이쁘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양한 기기에서 빠른 접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리딩 퀴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노트북, 어느 기기에서나 인터넷만 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혹은 영상,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만 있으면은 퀴즈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에듀러시에서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갖고 뭐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시켜드리기에는 시기가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튜토리얼과 영상 그리고 원격 제어를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는 저희가 튜토리얼을 통해 갖고 튜토리얼 매뉴얼을 보내드리는데 마우스와 컴퓨터 혹은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셔갖고 따라 한번 해보시면은 쉽게 익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등을 이제 거기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컴퓨터로 원격 제어를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에듀러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고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제가 또 구글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영상들은 요 디지털 BJ라는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듀러시 요 페이지 채널에서는 앞으로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이고요. 영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런 영상들도 같이 제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혹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모두 다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